자, 그래서 배웠던 건데,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K, I, N. 얘는 이렇게도 쓴다 했죠. G, 그러니까 KING.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뭐라고? 그렇죠. 킹이죠, 킹. 오케이. 얘가 킹이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가진 소리는? K는 글자 이름에 K니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까먹었어요? 오케이. 세 번째 알려줍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글자 이름이 안나 일 텐데, I. 그 다음,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중에서 얘가 킹이 되려면, I가 이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됐나요? E가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NG가, N은, N만 있, 어, 그쵸. 오, 기억하고 있네. N은, 느 소리를 내고, G는, 그, G 소리를 내지만, 둘이 붙어 있으면 하나의 소리를 낸다고 그랬고, NG가 내는 소리는 뭐라 그랬다? 그쵸. 그니까 합치니까, 킹이 된다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위에 게 없다, 위에 게 이렇게 안 보인다 치고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읽고? 킹이라고 읽고, 킹이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그거 할 거예요. 그 다음, 알파벳. L, 그렇지. 발음 좋다. A, K. 그렇죠. LAKE.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Lake. 뭐래요?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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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 자, 그럼 얘가 왜 Lake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L은 처음이죠. L이 내는 소리는 L. 이렇게 혀가 윗니 밑에 붙으면서 L 하는 거예요. L. 알겠습니까? 그 다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가르쳐 줬는데요. 뭐였더라? 그렇지. A, 에, 아, 어. 자, 이네 가지 소리 중에서 얘가 무슨 소리 났더라? 합쳐서, lake가 됐죠, 합쳐서. 그럼 얘가 lake 소리 내려면 A가 이네 가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애가 되고 있나요? 아니죠. A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레입니까? 레이지. A가 A 되면 레이가 되죠. 레이. 그 다음에 K는 아까도 무슨 소리 내는지 봤는데. 자, 그리고 끝에 오는 E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거의. E가 원래 가진 소리는 뭐예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E는 E, 에, 어라고 했었죠? 원래는 이세 가지 소리 갖고 있지만 끝에 오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죠? 심심해서 건너집에 놀러 가서 얘한테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이릅니다. 그럼 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얘가 A가 무슨 소리 나고 있어? A 소리 나는 거야. 자, E가 끝에 있으면 자기는 소리 안 나고 건너집 가서 내 이름을 불러줘. 자기 이름 소리를 내게 합니다. A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소리 중에. 그래서 A가 A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어떤 소리가 난다고? Lake. 그러면 Lake 보고 Lake 쓸수 있어야 돼요. 레이크라고 소리도 내고, 그 다음 알파벳 J A M. 그렇죠. J A M. J A M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그렇죠. Jam. 오케이. Jam이죠. 그럼 Jam. 얘가 왜 Jam이 되느냐? J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J는 쥐 소리 내줘. 쥐. 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오케이. M은 M. 그러면 점인데요. 여기 다 합쳐서 뭐야? 다 합쳐서 무슨 소리였어? 잼. 그럼 A가 이네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지 잼이죠. 대표 소리 내는 내용인데요. 점이 아니고 잼이죠. 잼. 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쥐 소리 J가 된 거고요. 쥐 소리 낼수 있는 건얘 말고도 있어요. 얘 말고 얘도 그쥐 소리 낼수 있죠. 근데 여기선 J가 쥐 소리 냈단 말이에요. 에 소리는 A가, 르 소리는 M이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L, E, M, O, N. 오케이, 얘가 다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뭐라고? Lemon. 오케이, 자, 이 시험은 책안 보고 친거 맞아요? 아이고, 너무 빈게 많다. 응, 태연아. 다음번에 이거보다 준비 더 해와, 쓰기랑. 선생님, 그리고 단어 시험 꼭 치라 그랬어. 알겠죠? 자, 얘가 다 모여서 무슨 소리 낸다지구요? 그렇죠, 레몬이죠, 레몬. 얘가 왜 레몬 됐는지 볼까요? L은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 이, 에,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돼요? 레. 그 다음에 M은 M. 그렇지. 자, O가 가진 소리 전번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한번 가르쳐줬는데 안 납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가르쳐 줄게요. 두 번째.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A. O, O, A. 마지막 소리는 힘. 그렇죠.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뭐다? O, O, A. 뭐라고요? 오케이. O하고 O는 다른 소리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무슨 소리 내려면 전체적으로 무슨 소리였더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레몬이니까 그렇지. 어 됐죠. 어 여기에 E가 대표 소리 냈죠. 대표 소리는 힘이 많이 드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힘 세게 하느라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힘 빠진 소리 뭐가 됐다. 어 그다음에 N은 네 합쳐서 레몬. 레몬. 그럼 얘를 보고 레몬이라고 소리 내고 영어로 레몬이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죠, Z고. 알파벳, J, E. 그렇죠. 그러니까, 얘 Z인데, J가 무슨 소리 냈고? G. 그렇지. E가 가진 소리 세 가지 뭔데? E, 에, 어 중에서 뭐 됐다? 에 됐죠. T는? 합치니까 Jet, Jet 아니고 Jet. J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J, U, 그렇지? M, P, 그렇죠? JUMP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볼게요. Jump. jump, jump, jump 알죠? jump. 그렇죠? 그럼 얘가 왜 jump가 됐느냐? 먼저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한번 가르쳤는데 혹시 기억날까? 세 개입니다. U, U, 어. 아깝네. U, U, 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J부터. J가 낸 소리는 G. U가 뭐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다 모여서 뭐였더라? jump면 you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 어 됐죠. m은 m, p는 p니까 당연히 p죠. p 소리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일부러 이거 안 써요. 영어에 이거 있죠, 이거. 한글의 이 소리는 영어에는 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어. 으죠, 으. 한글의 으는 영어에는 없어요. 이렇게만 써도 프고, 이렇게만 써도 그예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jump. jum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 알파벳. L. I, 그렇죠. J는 이렇게 생겼죠. O, U, N. U하고 N하고 얼른 빨리 덜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LION이죠. 이거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는지 혹시 알아요? 아까 연습할 때 선생님이 그래서 소리 재우 보니까 조용히 소리 안 내고 연습하던데 소리를 꼭 내야 돼. 영어는 수학 이처럼 이렇게 뭐 계산하고 막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말하는 거야 영어는? 그럼 말하는 거면 당연히 말을 해야죠. 눈으로 공부하면 안 돼. 오케이. 무슨 소리 내는 거야 모여서? 모르겠어요? 오케이. Lion. 뭐래요? Lion.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못 읽는 게 많으면 안 돼. 딱 보면 소리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소리 내서 말을 해야 돼. 그건 너 지금까지 공부한 건 공부 방법이 틀린 거야. 소리를 내야 돼, lion. 자, 그럼 얘가 왜 lion 됐냐? L이 낸 소리는 L. L이 아니고 L.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오케이, 네 번째 얘기합니다.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I-E-O. 이제 I 기억할 때도 했어. I-E-O. 자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냈습니까? Lion 됐으니까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I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lie. 그 다음에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아까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O, O, A, O. 뭐라고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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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뭐가 됐을까요? 얘는, O는. Lion 이릅니까? Lion 이러지 않나요? O가 됐죠. O, N은 N. 이게 합쳐서 우리말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On, Lion, Lion. Lio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합치면 jump, jump. 얘는 jam, jam. 얘는 king, king. 얘는 jet, jet. 얘는 key, 얘는 kid, kid. lake. 오 잘하네. 얘는 lemon, lemon. 얘는 lion, lion. 얘들을 소리 내서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쓸 줄도 알아야 된다 했죠? 오케이.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요거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이 시험지를 시험 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뭘 연습해 오냐면 재우가 해야 될건 A의 05 거꾸로 가면 갈 거야.
네가 아직 A에 0, 5야. 공부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자, A에 0, 7 시험 치기 전에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시험 쳐도 돼요. 시험진 여기도. 예. 여기 있습니까? 오케이. 좀더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내도록 하세요. 네. 플레이.